열어주실래요? 방이 따로 있죠? 따라라라 따라라라. 오, 방이 좀 넓은데요? 오, 침대가 두 개나 있습니다. 가족끼리 와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온천할 수 있는 데는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렇죠? 저는 저 산을 보고 항상 차를 마시고 있죠. 그럼 이제 이걸로 갈아입을 거예요. 예쁩니다. 수건도 있고요. 자, 여러분, 실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짠! 괜찮은 거야? 막 엄청 크진 않는데? 그래도 뭐. 그래서, 어우, 바가지 봐. 엄청 귀여워.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너무 추운데? 온천할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하면 진짜 좋겠다. 뜨거워? 뜨거워. 아, 저희는 온천을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헐! 어땠나요? 피우. 여기가 너무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이제 우리는 갑니다. 자, 그리고 저녁도 진짜 예쁘네요. 엄청 맛있다 그랬어. 되게 진짜 옷 잘 어울려. 머리는 근데 왜 그래? 뒤에 머리, 뒤에, 뒤에. 첫 번째. 이렇게 섞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메뉴판입니다. 이대로 쭉 나올 거예요. 낫던가? 그래서, 아니, 근데 약간 뭔가. 왜 이렇게 질겨? 별로 맛이 없지? 아니야, 그냥 보다만. 자, 먹어보시죠. 뭔가요?
미끌거리는 게 많네 여기는. 향은 괜찮은데? 유자. 유자? 응. 아니 이렇게. 이건 맛있는데? 미끌거리는 데미지가 있어. 응? 미끌거리는 데미지가 있어. 맛있지? 응. 유자 향이 맛있다. 오, 다 먹었어. 맛있다. 상큼해. 하이. 아리가또. 피쉬숲이래요. 이게 순서가 없어. 그냥 들고 이렇게 마시는 거. 진짜? 응. 나중에 와서 아, 순서가 안 들어간 게 이거 같아. 향이 나지 않아? 나는 사시미 보기만 해도 아주 맛있어 보이죠? 사시미는 와사비와 함께 어떨 때? 맛있다. 오늘 피쉬 앤 카스테라 그리고 오늘 밥이 들어갈 것 같고요. 살코기가 It's potato. It's very hot. Okay. 엄청 똑같아요. 직원인 줄. Yes. Potato. It's pork. 얼른 드시죠. 오케이. 너부터 한번 먹을래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야채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It's pork is. 아, 겨자. 아, 겨자. 자, 데이크가 왔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응. 오, 되게 많은데? 네 개나 있어. 맛있어. 야, 고기만 먹었어? 응, 오늘 고기만 먹었어. 오늘 메이트? 잘 먹겠습니다. 어떤가요? 잘 먹었어. 아, 상큼해. 아, 나 안 먹었어. 상큼한. 아름아름.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아, 진짜. 라베예요. 국 같은 것 같아요. 드셔보시죠. 어떻습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고 싶어. 아, 진짜? 짜? 오이. 오이 됐다? 어, 나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어야지. 이 볼 진짜 예쁘지 않아요? 진짜 예뻤어요. 예뻐요. 응. 자기 거는 완전 자기 게 색깔이 더 예뻐. 이렇게 저희 석식은 끝이 났습니다. 와, 장정. 아, 두 시간 동안 먹었어. 응, 코스를 해서 막 두 시간 먹는다 했어.
이렇게 클렌징을 하고 와서 스킨케어를 보여드릴게요. 솜은 돈키호테에서 이 시르코트를 샀습니다. 딱 마침 다 썼는데 여행을 와서 지금 네 상자 정도 사놨어요. 그리고 저는 솜이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솜 쓰면 다시 이 시르코트가 생각이 나서 제일 부드럽고 토너 같은 거 사용할 때도 너무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진짜 이거는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라운드 어라운드 토너를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또 역시나 다 사용을 해서 이번에 일본 온 김에 제가 진짜 예전에 이거는 추천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두유스킨이라고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촉촉한 타입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약간 투명해요. 다른 타입은 이 투명한 게 아니고 콧물 제형? 그런 제형이거든요. 토너는 제가 여행 와서 계속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돈키호테 가자마자 토너랑 화장솜부터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두 병을 사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썼는데도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직구 사이트에서 맨날 구매해가지고 한동안 직구 하다가 안 썼거든요. 온 김에 생각나가지고 다시 이 토너를 썼는데 저랑 되게 잘 맞아요. 저는 끈적거리는 것도 없고요. 진짜 촉촉하고 요즘에 날씨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약간 건조해가지고 쫙쫙 갈라질 때 이렇게 레이어링 한 두 번 정도 더 해주면은 진짜 촉촉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저기 호텔의 히터 바람 때문에 되게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너로 이렇게 하면 지금 약간 불긋불긋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꼭 사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만 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큰 히알루론산 앰플 다 쓰고 지금 이거 작은 것도 사가지고 이거 가져왔어요. 요즘 너무도 건조해가지고 보습이 진짜 필요해서 이렇게 발라주고 이거는 뭐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애정하는 앰플이죠. 제가 아까 온천할 때 마스크팩을 이미 해가지고 오늘은 마스크팩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로 크림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진짜 늘 라이브 할 때마다 소개하는 크림인데요. 일명 동안 탄력 크림이라고 아이수이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사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크림들과 달리 제형이 약간 꾸덕한 제형이거든요. 보이시나요?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건조함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가 쪽에 막 잔주름 생기고 얼굴 자체가 건조해져가지고 크림 괜찮은 게 없나 그렇게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아이솔 크림을 발견했는데 이 제품이 또 2017년 국민 컨슈머 리포트 영양 크림에서 1위를 한 제품이래요. 제가 이 제품을 요즘에 정말 추천을 하는 이유가 제가 기능성 제품보다는 보습 관련된 제품을 진짜 소개 많이 해드리잖아요. 여기 안에 천연유래 성분을 활용해서 저처럼 기능성 제품을 사용 못하는 민감성 피부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페이스 오일 추천도 막 해달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오일 성분 들어간 건 진짜 소개를 잘 못해드리잖아요. 여기 안에는 피부 친화력이 높은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요. 피부 자체에 보습인자 강화에 도움을 주는 아이여서 저는 사용을 해도 좁쌀이 진짜 하나도 안 나고요. 바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피부가 건조한 느낌도 없고 굉장히 피부결도 매끈해지고 그리고 이게 탄력 크림이잖아요. 진짜 피부 약간 쫀쫀하고 지금 보시죠. 끈적거리는 느낌보다는 되게 쫀쫀해진 느낌이 있어요. 이 크림은 진짜 나중에 매장 가셔가지고 꼭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하기, 댓글도 잊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